우리 몸 안에 발생하는 암 조직을 완전히 제거시키지 않더라도 이것을 더 이상 악성의 성질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마치 고혈압과 당뇨처럼 우리가 일생 동안 잘 관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인류의 건강 수명을 지켜낼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이제 암세포를 다시 정상세포로 되돌리는 그러한 연구를 시도한 것인데요. 근데 지금 저희가 우와 우와 계속 이러면서 듣고 있을 정도로 너무 신기해서 그런데 혹시 이것도 성공을 하셨나요, 교수님? 네, 최근에 저희 연구실에서 정말? 대장암 세포를 다시 정상 대장 세포로 되돌리는데 실험 첫 번째 실험을 성공하였습니다.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바꾸는 원천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카이스트 연구진이 암세포를 죽이는 것이 아닌 정상세포로 전환하는 새로운 암치료법을 제안했습니다. 삼성병원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실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전환하는 과정도 밝혀냈습니다. 근데 너무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이제 저희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노화 세포를 다시 젊은 세포로 되돌리는 영노화 연구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저희가 시도한 것인데요. 생각보다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림을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이제 젊은 세포가 있습니다. 이 젊은 세포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노화되어서 이렇게 노화된 세포가 되고 나면 우리 몸에 해로운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들을 주변에 분비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이러한 노화된 세포를 다시 젊은 세포로 되돌리기 위한 영노화 연구의 시도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시도되었지만, 다시 젊은 세포로 되돌려질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았지만, 그것이 더 이상 통제되지 않고 계속 분열을 반복하는 암세포 상태로 쉽게 변질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재발처럼. 문제가 남아 있었죠.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 이유는 노화에 관련된 세포 내의 복잡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세포 내에 노화에 이르는 여러 가지 경로들을 모두 탐색해서 마치 우리가 미지의 새로운 기술을 찾아갈 때 내비게이션을 켜고 새로운 길을 경로를 탐색하듯이 이 세포 내의 분자 회로를 탐색을 해서 과연 어떠한 분자 스위치를 조절하면 암 발생을 억제하면서 안전하게 노화된 세포를 다시 젊은 세포로 되돌릴 수 있을까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탐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한 연구를 통해서 PDK1이라는 새로운 분자 스위치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PDK1을 억제하였더니 억제제를 노화된 투여하니까. 세포가 이 PDK1 억제로 인해서 다시 안전하게 젊고 건강한 세포 상태로 되돌아갈 뿐만 아니라 암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노화 세포를 정상화시키려는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종양이 생기거나 암이 생기거나 그런 이제 부작용이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을 해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세포 노화를 다시 역행해서 젊은 세포로 만들어 보려는 시도가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줄기세포를 만드는 리프로그래밍 기술이라고 2012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탄그 연구의 결과를 응용하려는 것이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분화가 끝난 세포를 다시 리프로그래밍해서 줄기세포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됐던 네 가지 단백질 인자들을 활용해서 노화된 세포도 마찬가지로 다시 젊고 활력 있는 세포 상태로 되돌려 보려는 시도들이 있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칫하면 그것이 암세포로 변질되는 큰 위험성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부작용이 있을 수 와, 이러 이 어려운 걸 해냈어요. 그 진짜 우리나라에서. 내년에는 꼭 스웨덴에서 노벨상 뺄수 있게. 중계되는 모습을 지켜보겠습니다. 아니, 교수님, 그때 농담이 저 모른 아니라 척 하시면 안 진짜 돼요. 진짜 가능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니까요. 이거를 정말 인체 실험에 아니 뭐 최종 단계까지도 아니고 인체 실험에 거의 1단계 정도만 하시더라도 스톡홀름 가시겠네요. 아니, 거기까지는 스톡홀름인가? 아직 좀 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아 있고요. 그래도 그래서 대단하다.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노화나 암화와 같은 생명 현상들은 우리가 소우주라고 불릴 만큼 복잡한 세포 내 그런 분자 네트워크의 변형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조절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생물학 실험들은 복잡한 생명현상의 한 단면만을 보기 때문에 이러한 생명현상 전체를 바라보는 시스템 생물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입니다. 파편적인 지식들을 모아서 세포 내의 분자 회로도를 만들고 그것을 수학 모델로 정량화한 다음에 슈퍼컴퓨팅 기술을 이용해서 실제 세포 내의 다양한 분자들이 변화되었을 때 생명현상이 어떻게 조절되는지를 가상실험을 통해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에 대한 원인을 밝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건데 그러면 이제 그럴 수도 있다라고 현재 교수님께서 밝혀내신 이 이론이 실제로 치료법에 적용돼서 인간의 암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라고 보세요? 계속 그것만 궁금해. 언제 되리죠? 난 시간이 없어. 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이 아깝잖아요. 난 시간이 없다고. 이것을 이제 인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네. 대학의 실험실에서 할 수 있는 수준에 넘어서서 그쵸. 좀 막대한 자본과 함께 추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이제 실제로는 기업에서 이 연구를 이어받아서 그 다음 단계 인간에게 적용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 사야 되네요. 진짜 아니 근데 진짜 기업들이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디다 넘길 건지만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이 진짜 시스템 생물학이라는 거를 처음 들어봤는데 네. 이전에 저희가 우주편을 다룰 때도 이 과학이 IT 기술하고 만나면서 네. 우주 산업이 네. 발전했다고 들었듯이 맞아요. 예전에는 생물학 실험이라 그러면 이렇게 아이보리 타워에서 하얀 가운 입은 네. 교수님들이 그냥 각자 이렇게 거기서 밤낮으로 실험하시고 그게 전부였는데 이게 IT 기술, 빅데이터랑 만나면서 완전히 새로운 프론티어에 진입을 하게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21세기의 IT와 생명과학이 접목되어서 이런 새로운 변화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잘 되면 K-바이오가 전 세계 암을 다 치료해 주겠네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10년 안에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인류가 가까운 미래에 암을 다스리고 노화를 정복하는 시대가 현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이러한 꿈이 허황된 것이 아니라 인류가 지금까지 그 한계를 계속해서 넓혀왔던 그러한 과정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건강한 수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윤택한 사회가 될 수 있기를 한 과학자로서 바라고 있습니다.